어느덧 인천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로 향해봅니다. 우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여기는 간판마다 다 똑같은 게 적혀져 있어, 지금. 닭 알탕 들어는 보셨나 몰라요. 아니 알탕이면 알탕이지 닭 알탕은 뭐지? 자 궁금증을 못 참는 고여서 바로 들어가 봅니다. 닭 알탕이 뭐예요? 닭을 잡으면 내일 모레 결안에 돼서 나올 알이 들어있어요. 이게 닭알이에요. 어머나 얼핏 보기엔 달걀 노른자와 비슷해 보이는 노란 빛깔의 닭알들. 요게 바로 오늘 음식의 주인공이라는데요. 자 이제 궁금증도 해결됐으니 닭알탕 먹어봐야 되겠죠? 자, 각종 재료들 넣고 보글보글 끓여주면 인천에서 맛볼 수 있는 닭알탕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탕으로 끓일 생각하셨어요? 네, 이게 여기가 부두잖아요. 네. 부두에서 일하시는 분들, 천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배고프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렴하고 푸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인기가 크게. 자, 우리에게 생소한 닭알탕, 과연 맛은 어떨까요? 입속으로 닭알이 쏙 입장! 우리 보통 흰자 안에 노른자는 퍽퍽하잖아요. 근데 얘는 안에 식감이 쫄깃쫄깃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어요. 와우! 약간 곱 같은 것들이 국물에 이게 퍼져가지고 국물이 굉장히 걸쭉하면서 얘도 고소해졌어요. 아니 이게 무슨 값싼 음식이야 진짜 굉장히 귀한 음식 아닙니까? 짠! 닭알탕은 자고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욕심쟁이 고여사 이렇게 꼬치로 만들어서 입안 가득 닭알의 고소함을 느껴봅니다. 아 이게 얼큰아. 술을 부르는 얼큰아. 면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와, 맛있겠다. 이 닭알탕 안에 채초가 들어있어. 닭알탕이 아니라 닭알탕 안에 채초가 있다고요? 닭알. 뭐가 채초지? 혹시 이 쫄면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뭐야! 쫄면은 지금 우리 집 앞에도 있고 지금 사람 해봐 다 있는 이 쫄면 무슨 뭐가 이게 최초라는 거야 지금 말이 안 되지. 어머니! 네. 맞아요? 이게 쫄면이 최초야? 네, 인천에서 최초로 발명한 게 쫄면. 어머나. 여러분 아셨나요? 자, 쫄면이 탄생했다는 인천의 한 제면소로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이곳에선 쫄면 제조가 한창이었습니다. 쫄깃하면서도 탱탱한 면발인 쫄면. 자, 어떻게 만들게 된 건지 탄생 비화가 궁금하시죠? 저도 이제 이 할머니, 주인 할머니한테만 좀 들은 얘기인데 애들이 이제 그거 시켜놨더니 이제 파출기도 잘못 끼고 물건을 잘못 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원래는 이제 냉면 빼다가 그런 거. 바로 이 사출기 때문에 실수로 쫄면이 탄생했다는 건데요. 찰나의 실수가 최고의 식감을 뽑아냈습니다. 실수로 나온 것처럼 아주 잘 나온 거죠. 그쵸. 재미난 탄생 비화로 만들어진 쫄면. 쫄면에 숨겨진 역사를 알고 나니 더욱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과정이 어찌됐든 모두가 행복한 결과가 나온 게 최고 아닐까요? 생각하신들아, 이 쫄면에 그냥 그냥 국물이 쏙쏙 배어서 진짜 맛있다. 진짜 쫄면이 인천에서 처음 만들어졌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앞으로 쫄면을 먹을 때는 인천이 떠오르겠는데요?